진짜 우리 서브 우리다 와 다이브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다이브. 거 왜 어? 여기 안 나와? 안 시작됐는데? 어,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와? 우리 오늘 서프라이즈예요. 안녕! 안녕! 서프라이즈!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우리 연예인이야. 오늘도 연예인. 예. 하. 좋아.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라서. 깜짝 놀랐죠? 진짜 놀랐죠? 네. 저희 못했죠? 오늘 뮤직뱅크 3반기 결산 하고 왔어요. 맞아요. 마린룩 입었어요. 맞아요. 전 잠깐 해변에도 갔다 오고. 어 맞아. 우리 마린에도 여름이다. 여름이다. 마린이 오늘 맞아. 진짜 바빴잖아. 맞아요. 여기 뿅 저기 뿅. 그래서 아이브로 잤다가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랜만인가? 아니 우리 처음 이렇게 그냥 단체 V 앱 상 받고 나서 말고 이렇게 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 받잖아. 이유 없는 단체 V 앱 처음이에요. 이유 없는. 이유 없는. 아주 좋아. 우리끼리 네. 노는 V 앱. 맞아요. 아 근데 뮤직뱅크를 오랜만에 갔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오랜만 맞겠지?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방청 맞아 맞아 팬분들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재미 아 맞아 백카운트 뮤직팬 재밌어요. 어땠어요? 저는 뭔가 쓰지못어요 되게. 아 진짜? 약간 근데 우리 그거 처음이었잖아요. 팬분들 계신 앞에서 우리 무대 하는 맞아요 그 산옥하는 거 맞아요. 뭔가 쓰지못어요. 나는 그 생방 무대 할 때가 좀 수줍던데. 맞아, 아, 맞아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안 들어오고 이제 팬분들 보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 약간 뭔가 네, 그때 그래도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제 안 보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제스처 막 3초 흔드는 거 그리고 이게 뭐야? 흔들었어요? 흔들었어요. 3초 괜찮네요. 나도 엔딩 때 조심스럽게 보라트 했어. 아 진짜요? 조심스러운 보라트를 되게 좋아하네요. 아니 이게 뭔가 요즘 좀 손이 가요. 민망할 때나 드림 콘서트 때 자석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직 민망할 때마다 손이 가요. 유진이 약간 할 말 없을 때 보라트 하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할 말 없을 때 보라트 한다고요? 네 약간 아 우리 재밌었지? 자석으로 <야. 웃음> 저희 이제 앞으로 많이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 안 돼요. 속상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타이브. 3반기 결산. 맞아. 결산 완료! 결산 완료! 결산 완료! 벌써, 완료! 벌써 6월이라는 게 진짜 안 믿긴다. 6월 끝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진짜요? 진짜 며칠이에요? 24일이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근데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6월 24일이잖아. 어. 네. 그 막 그런 생각 안 해봐? 어, 6 곱하기 4는 24인데 막 이런 생각 안 해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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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 안 해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 같은 그래 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6 곱하기 4는 24인데 친근. 이런 느낌. 자기 축하 숫자 그죠? 숫자가 눈에 이거 있다고요? 숫자길 친구 분사 근데 그거 한 아닌 거 재밌다.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9월 24일 제 언제죠? 9월 24일 저는 두 달 이제 바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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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축하 해줬으니까. 아, 네, 언니까지 이제 그때는 안 할게요. 네. 어. 이미 했잖아요. 우리. 언니가 먼저 축하해요. 약간 뭔지 알아? 눈으로 원망. 원망하기. 원망의 눈빛. 우리부터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잠깐만. 의자야. 저 의자 제 끝머리에 앉아 있어. 너 여기 앉아. 그래, 그래 같이 앉아. 자기가 여기. 어. 아 딱인데. 아 좋아. 일단 나왔다. 아 이 뭐야? 우리 뭉쳐. 뭉쳐. 안녕. 뭉쳤다. 근데 우리 모니터폰 아무도 안 보는 그래. 우리는 다이브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았어. 우리는 카드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다이브. 갑자기. 야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어? 지구 학식 기대되는
왔는데요. 예! 나도 맞아 고시예요. 어떻게 어떻게 8시 50분 바로 15분 뒤에 여러분 저 TVN 켜셨나요? 켜셨나요?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저희도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예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유진이가 이렇게 나올 날을. 와! 거기 생각났는데! 잠깐 옆으로 나가주세요. 나 심지어 한 번도 늦게 이해했어. 와, 진짜. 짱이야. 아니야, 그거 짱이야. 오케이, 오케이. 벌써 수업 익망. 아무튼, 여러분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이앱을 킨 이유로 2022 아이브벨 상반기 결산을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박수! 22. 그래가지고 각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우리 막내 막내? 막내 어떤 순간이 제일 기억 남았나요? 저부터인가요? 네. 네. 저는 이번 2022년도에 다이브를 만난 게 오호. 근데 만난 순간이 되게 맞아요. 여러 번 있어서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원래 이렇게 다이브들 없이 원래 막 음악 방송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니까 오늘이 뜻깊었던 것 같아요. 6월 24일 메모해보세요. 오늘 일기 쓰세요. 네. 오늘은 다이브와 처음으로 만났다. 자, 그렇다면 메인은 콩깅? 콩깅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데뷔하고 나서 그 처음으로 뮤직뱅크에서 11문을 산업했잖아요. 맞아.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뭔가 뭔지 알아? 생생해. 생생해요. 진짜.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2022년 상반기 결산인데. 언니, 네. 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아니, 근데 우리 레이 그거 아니, 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가줘요 우리. 이렇게 가면은 대기하는 거. 전 대중해요. 대중해요. 상반기. 22로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드림 콘서트 때 약간 드림 콘서트 때가 급하게 굉장히 급조하시고 급조하세요. 최근이긴 하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행복했어요. 그냥 너무 귀여워. 제가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얘졌어요. 자, 넘어갑시다. 저는 독일 콘서트 했을 때 독일 콘서트가 아니라 독일에서 무대 했을 때 진짜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K-pop Flex 했을 때 그 오랜만에 해외 출국한 거기도 했고 또 공연장도 엄청 컸고 진짜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근데 경청하고 있어요. 아 저도 진짜 독일 야외에서 하는 게 야외에서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아, 네. 저 그쵸?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내가 드림 콘서트랑 독일 거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외가 처음에는 이렇게 오시면 아니면 하다가 칠 수 있잖아. 아니, 맞아요. 칠 수 있잖아. 위주로만 하니까 떨려. 그래서 하다가 발표. 드림 하나 했네. 아 그럼 난 독일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독일 했네.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드림이랑 독일이 제일 상반기는 둘 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공연하는 게 진짜 대면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 가을 언니랑 막 맞아요. 거기서 먹었던 민트 초코랑 에스프레소가 너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언니랑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초반에 우리 셋이 같이 갔다가 누가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맞아. 나는 그 커피집에 꼭 가야겠어. 잠깐 난 쇼핑 좀 더 할게. 맞아. 맞아. 어디론가 나는 그 에스프레소를 꼭 가야겠어. 이래가지고 맞아. 언니랑 생각난다. 맞아. 비갑다리로. 인생 에스프레소. 오케이. Next. 그러면 저는 잠깐만. 색다른 색다른.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 알았어요. 아 뭐야 이런 룰까지 생긴 거야? 안 돼요. 잠깐만. 쇼케이스도 있고 잠깐만. 그럼 저는 그 저희가 첫 축제.
갔던 그 춤들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많이 하이텐션으로 무대를 했었잖아요. 뭘지 모르겠네요. It's a bam! 맞아, 이거 하이텐션. 그때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이렇게 제 파트 때 함성을 너무 크게 질러주셔서 진짜 신나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짱이 과연! 뭘까? 뭘까? 신박한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 리즈가 준비해줬을까? 나 아니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앞머리를 귀엽게 자르니까 이렇게 풀뱅 맞죠? 연색을 또 중독하게 해주세요. 중독! 만약에 한다면 뭐 할 거야? 독일! 독일! 이유가 또 있어요. 뭐하시죠? 저의 첫 해외이자 아 맞네. 첫 콘서트이자 이렇게 다 같이 아이브로서 가는 그 비행기 처음 타는 거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네요. 맞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나 잘 넘어갔습니다. 맞아. 맞아요. 이렇게 상반기도 100%. 무사히 마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느새 진짜 왜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오늘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너무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가지고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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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따랑해요. 예. 저 학교에서 러브다이브를 쳤어요. 오! 잘했어요. 아주 와우. 다 누가랑 쳐주던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약간 장기자랑 같은데 하신 건가? 그냥 쳤다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 그냥? 끼쟁이네 끼쟁이. 어, 근데 그냥. 주변에 쳐주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쳐주더라고요. 진짜요? 연봉으로? 네. 언니 친구들이 그냥 만나서 우와. 만나서? 진짜 언니도 그러면 그거 답장으로 쳐줘요? 그럼 언니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 이렇게 저는 박수 쳐줘요. 아~ 박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약 같은 거 다행히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약이? 약간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하반기 하고 싶은 거 너무 우리가 많은데 저는 있어요. 뭐요? 할로윈 특집? 할로윈 특집. 아, 우리 저번에 크리스마스였나? 네, 크리스마스 괜찮다. 할로윈 그땐 저희가 데뷔 전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할로윈 재밌겠다. 할로윈 하면 진짜 진심으로 할 거예요. 진심으로 할 거예요. 나도 이거 진심으로 할 거예요. 진심으로. 네. 프랑켄슈타인 막 이렇게 망치 이렇게. 근데 왜 하필 프랑켄슈타인? 본인이 지금 저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우 전해요 전해요. 그러니까 마녀가 된 거. 아 마녀. 네. 굉장히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도 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 금 지금 백금발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되니까 언니 이걸 왜 타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수습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저 할로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아이디어 할로윈 좋은데? 역시 단정지.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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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할로윈이에요. 잠깐만요.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지? 뭐 있지? 자, 3위라는 나오세요. 잠시 잠시만요. 여름. 여름 할로윈. 네, 여름도 뭐 하셨을 것 같고. 아이디어 주세요. 아이디어. 아니, 우리 아이디어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다이버. 우리 하반기 뭐 할까요? 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아이디어 회의래요, 지금. 같이 모여 가지고. 자, 다들 아이디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보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됐다 됐다. 이거 약간 딜레이가 저희 일본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멤버들이랑 일본에서 뭔가 하고 같이 일본이랑 뭘 하고 싶어. 나 놀이공원. 놀이공원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놀이공원. 할로윈 날 우리 분장하고 놀이공원. 이게 더 지금 너무. 이거야. 아. 스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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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신. 아니 잠시만. 아 그리고 일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일본 가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서 카페나 밥 들어가서 원효이에요. 잠깐만. 바람 아니에요? 벌써 들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요. 우리 이번에 가서 레이 집에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또 맛있는 카페 레이 추천 카페 레이 추천 식당 그럼 레이 코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레이 코스 뭐 이런 거 내가 약간 그 여행 가이드에서 제가 좋잖아요. 난 놀이공원 얘기한 게 일본에 있는 그 놀이공원 재밌는 데 많잖아요. 그런 좋아하는데 무서운 걸 못 타가지고 무서운 거 못 타? 진짜요? 잘 타 잘 타 잘 타 근데 한 타는 사람 난 잘 못 타는데 타요. 나 롤러코스터는 좋아해. 진짜 막 무서운데 타요. 아, 저는 무서운 호가 싫어하는데 무서운 거 잘 타요. 어떡해. 무서운 호는 너무 혼자 뭐예요? 같이 기다려줄게. 혼자 회전목마 타면서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그 방송 유진 언니 거 4분 전 지금 그래서 종료를 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나 빨리 보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보고 싶어.